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 킴입니다. 예, 오늘은 211번과 212번 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English snobbery죠. snobbery 하게 되면은 이게 속물 근성을 얘기합니다. 속물 근성. 그래서 영국 사람들의 어떤 그런 속물 의식, 이런 거를 다루는 글입니다. 자, 바로 본문을 보시면 Why should the English public? English public 하게 되면은 이제 영국의 그 대중들, 영국 국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public은 이제 대중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왜 영국 그 대중들이 proclaim, 예, 이게 뭔가 선언하다, 선포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오형식으로 쓰였죠. 왜 자기 자신을, 그쵸? 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선포합니까? So much more. 그렇게 훨씬 더 keenly interested죠. keenly를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이렇게 deeply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keenly, deeply interested 하게 되면 이게 몹시 흥미를 느끼는 거예요. 자, 뭐에 흥미를 느낍니까? 예, interested는 항상 in이랑 친하죠. 바로 the doings. doing은 뭐겠어요? 예, 하는 것이니까 이게 행위죠, 행위. 행위에 예, 너무나도 훨씬 더 많이 그렇게 아주 deeply 또는 keenly 하게 몹시도 흥미를 느낀다고 그렇게 대중들이 자기 자신이 그렇다고 그렇게 proclaim 선언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자, 그런데 누구에 대한 행위입니까? 예, of the rich죠. 예, 이게 뭐예요?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 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부요한 사람들, 부자들. 자, 그리고 또 누구예요? of the rich, 그리고 of the title. 타이틀은 뭐예요? 이것도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죠?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와 유명한 사람들의, 그쵸? 이러한 행동들, 그들의 행동들에 아주 몹시도 흥미를 느낀다고. So much more이니까, 그죠? keenly만 써도 이게 강조가 되는 건데, so much more까지 썼으니까, 이거는 지금 진짜 엄청나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하고 유명한 사람들한테. 자, 누구보다? than the public이죠? 예, 그냥 일반 대중들이죠. 어디에? in other countries. 바로 또 다른 나라들에 있는 일반 대중들, 그쵸? 일반 국민들. 그런 사람들보다 돈 많고 이름 있는 사람들의 행동에 그 영국 대중들이 자기 자신이 거기에 너무 관심이 있다라고 그렇게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두 줄짜리인데 좀 어렵죠? 예, 그래서 요 동사의 용례를 좀 잘 파악하시면 되겠죠? 예, proclaim이 여기에서 오형식 동사고, 그죠? 그리고 제기리 명사를 목적으로 취했고요. 그리고 보어로 바로 interested를 취한 거죠. 그죠? 예, 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죠. 근데 이 interested라는 말에 앞에 수식어구가 이렇게 많이 붙은 거죠. So much more, keenly가 interested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자, 계속 보면은요, attachment는 어디 어디에 부착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에는 애착이라는 뜻이 있어요. 애착, 그죠? 집착이라는 뜻도 있지만 애착. 뭐에 대한 애착입니까? tradition이죠. 전통에 대한 애착은 이게 주어네요. maybe invoked죠. invoke는 뭔가를 좀 들먹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이게 언급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언급하다, 그죠? 들먹이다, 언급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부르다, 부르다도 되고. 왜냐하면 여기 안에 있는 VOK 있죠? 이게 그 말하다의 이제 그 어근이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들먹이고, 그쵸? 안으로 불러오는 거예요. 안으로, 예, 안으로 뭔가 말해서 불러오는 거니까 언급하다, 들먹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전통에 대한 애착이 언급될 수 있어요. 뭐로써? As one of the causes. 바로 원인들 중에 하나로서 그렇게 언급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위에서 말했던 그 원인, 그쵸?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전통에 대한 집착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습관, 그죠? 이게 주어죠. 그 습관인데 어떤 습관이에요? 컴마 컴마는 괄호로 묶어줘야겠죠. 여기서도 컴마 시작하고 어디까지입니까? 되게 길죠? 어디까지예요?
예, 막잘안 보, 여기까지네요. 그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를 괄호로 묶어야 돼요. 그리고 이 habit은 어디에 연결되는 거예요? of regarding이죠. 예. of regarding. 자, 일단 그 습관은 어떤 습관이냐? established죠? established 뭐예요? 설립된 거죠? 확립된 거죠? 언제? 어디에서? long past day죠. 바로 지난 긴 과거의 시간에서, 과거의 시대에 확립된 거죠. 근데 그 과거의 시대는 어떤 과거의 시대예요? 이거 웬 붙였어야 됩니다. 관계부사 when이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바로 a title. title이 여기서 무슨 뜻이에요? 그냥 직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작위를 뜻합니다. 작위. 예. 그 작위가 진정으로 mint, 의미했던 거죠. 뭐를? something을 의미했다. 여러분, something은요, 어떤 것이란 뜻도 있지만 이게 대단한 것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위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뭐별 의미가 없죠. 예. 그래서 이 작위라는 것 자체가 정말로 대단한 것을 의미했었던 그러한 과거의 날들의 확립된 그러한 습관이란 얘기죠. 그죠? 그러한 습관. 그리고 그 습관은 또 어떤 습관이냐? of regarding이죠. 여러분, regard가 간주하다의 뜻도 있지만은 무엇을 보다, 대하다의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그 뜻으로 쓰인 겁니다. 무엇을 보다, 어떠한 감정이나 태도로 보다 또는 대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자, regarding, road죠? 예, road는 이제 그 주죠, 주. 그쵸? 그 주를 보는 건데 어떻게 봐요? With a kind of old curiosity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 경외심으로 가득 찬이라는 뜻이죠. 경외심으로 가득 찬 그러한 호기심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쵸? 예. 일종의 경외심으로 가득 찬 그러한 호기심으로 주를 보는 것에 대한 습관이죠. 아시겠습니까? 예. 이러한 습관이 이제 이게 주어고 동사가 어디 나와요? Still persist. 이게 이제 동사죠. 예, persist 하게 되면은 뜻이 지속되다죠, 지속되다.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디 안에서 지속되고 있어요? vestigial 하게 되면 이거는 뭔가 흔적으로 남아있는이란 뜻이에요, 흔적으로. 그러니까 흔적으로 남아있는 상태 속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죠. 자, 뭐처럼? like the spiritual equivalent죠? 영적 등가물, 영적 대등물. 자, 뭐에 대한 영적 대등물이에요? of 이하죠?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verminiform of appendix.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충수죠, 충수. 맹장이에요, 맹장. 바로 맹장과 같은 영적인 그러한 등가물처럼, 그쵸? 예, 등가물처럼 흔적으로만 남아있는 상태 속에 여전히 남아있대요. 그쵸? 예, 귀족들을 아주 경외스러운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그렇죠? 자기 같은 것들이 아주 대단한 것을 의미했던 그러한 과거의 시대 때에 확립되어 있는 그러한 습관, 관습, 이것이 흔적의 형태로서 지금도 계속 남아 있다는 거죠. 마치 맹장 같은 것처럼, 그죠? 자, 계속 봅니다. 자, 그리고 또 혁명이라는 것은, 그렇죠? 또 다른 어떤 혁명이라는 것이,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요. 이제 혁명이 has roughly exercise인데 이거는 이제 삭제하다, 잘라내다의 뜻이 있어요. 삭제하다, 잘라내다. 자, 뭐를 잘라냈습니까? 이러한 서바이벌이 우리가 생존이라는 뜻만 알잖아요. 생존, 그죠? 그런데 여기 글에서는 이게 생존이 아니라 2번 뜻 중에 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서바이벌을 유물이라고 그렇게 사용한 지문이나 그러한 본문을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글이 조금 옛날 글이기 때문에 옛날 영국 사람들의 글은 지금 이제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좀 어려운 표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날 쓰이는 표현보다도. 근데 아무튼 이 서바이벌 여기서는 유물입니다. 이 유물을 혁명이 잘라내버렸어요. 없애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 유물이 어디로부터 이 유물이에요? 자, 퓨달리즘 하게 되면은 얘는 봉건제도죠. 그렇죠? 봉건제도의 시대로부터 온이 유물을 싹둑 잘라버린 거예요, 혁명이. 자, 그러나예요. 그러나
자, 그러나 진한 영국의 혁명은 바로 1688년에 그러한 혁명이죠. 그것이 그 자체로 was made, 행해졌죠. 누구에 의해서? 아리스토크러시에게 의해서. 바로 귀족이죠, 귀족. 귀족들에 의해서 행해졌기 때문에 다시 뭔가 그 예전 시대처럼 막그이 귀족들을 막 우러러보고 그리고 어떤 그 타이틀, 자기를 갖다가 막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 그 시대처럼 또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쵸? 아무리 혁명이 일어났지만 근데 그 혁명이 귀족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혁명이었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겠죠? 계속 보시면 자, instead of being cut이에요. 이것도 붙였어야 되는데. 자, being cut out 하게 되면은 잘라져 나가는 거죠. 잘라져 나가는 것 대신에 그 어펜딕스는 아까 말했던 그 어펜딕스는 뭐예요? 그 충수, 그 위에서 이야기했었던 바로 그거죠. 아주 경외심 있게 그런 경외심 있는 호기심으로 귀족들을 바라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예. 바로 그 어펜딕스가 뿌리를 내렸어요. 그쵸? 어디 안에다가? More firmly, 아주 견고하게 어디 안에다가? The national consciousness, 바로 그 국가적인 의식, 국민 의식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국민 의식 속에다가 아주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그 안에 엄청 견고하게, 확고하게 뿌리를 내렸다. 자,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nother point예요. another이라는 말은 또 다른 하나죠. 그러면 처음에 말했던 하나는 어디 있어요? 처음에 말했던 하나는 위에서 바로 아까 전에 이 원인들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그것처럼 이번에는 이제 또 다른 그 포인트가 요소, 요점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죠? 또 다른 요소들을 이야기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 자, 영국의 스탠다드 오브 리빙이죠. 이 삶의 수준, 생활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때요, 뭐가? 아주 광대한 서브 미들 클래스죠. 서브 미들 클래스는 중산층인데 준중산 계급이죠. 준중산 계급이 있대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위도 붙였어야 됩니다.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대요. 뭐할 정도의 충분한 돈이에요? 보존할 정도의 충분한 돈이죠. 뭐를? 그것을. 그것이 뭐예요? 바로 클래스. 이 서브 미들 클래스를 말하는 거죠. 그것을 보존할 충분한 돈이 있어요. 누구로부터? 랭커러스 앰비죠? 랭커러스는 막 증오를 품은 거예요, 증오를 품은. 그러니까 부자들의 증오를 품은 시기로부터 그 계급을 보존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는 준중산층 계급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not enough 부제가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with 다음에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충분히 갖고 있지는 않았어, 또. 다른 거는. 뭐죠? to preserve it. 그것을 보존하는데 뭐로부터 보존해요, 이번엔? boredom, 권태죠, 권태. 지루함과 권태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충분히, 그쵸? 보존할 만한 충분한 것은 가지지 못한 거죠. 예, 그러니까 돈은 가지고 있어. 돈은 가지고 있는데, 이 지루한 삶은, 이겨낼 수 있고, 그걸 보존할 수, 극복할 수 있는 무언가를 충분히 갖고 있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it은 이제 그 계급이죠. 준중산 계급. 얘네들이 필요하는 거죠. 뭐를요? 예, vicarious, 그, compensation. 바로 대리라는 뜻이에요. 대리. 대리의 compensation은 뭐예요? 보상. 대리 보상을 필요로 한 거죠. 예. 그리고서 어떻게 한 거예요? manage to 부정사는, 가까스로 뭐뭐 하다죠. 그리고서는 결국 발견하게 되는 건데, 뭐를요? 그들을 갖다가, 그죠? 이 그들은 보상이죠, 보상.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이 대리 보상을 얘기합니다. 그 대리 보상을 어디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In the gossip column. gossip column이 뭐예요? 그 신문 같은 거 보면은 그죠? 그 gossip 있잖아요, gossip. 그죠? 그러한 칼럼 속에서 이제 그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가 뭐가 되겠어요? 이 글에서는 결국에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왜 영국 사람들이 그 귀족들의 그러한 돈 많고 그렇게 막이 유명한 사람들의 행위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예요?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두 가지 이유였죠. 전통에 대한 애착심. 그죠? 전통에 대한 애착심이 뭐예요? 예, 바로 그 옛날에 자기를 막 주고, 그죠? 타이틀, 그죠? 이런 것들을 막 주고
그리고 막, 이 귀족들을 막 우러러 보는 그러한 전통. 그죠? 이거에 대한 향수가 좀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중산층이 엄청 많아진 거죠?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졌어. 그러니까 생활에는 여유가 있는데 어떤 삶의 무료함 같은 것들을 달래는 방법이 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문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막 유명한 사람들이 막뭐 좋아하고 뭐 이런 가십 기사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국인들의 이 스나버리, 이 속물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212번 지문 가볼 텐데 이게 좀 길어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두 페이지로 제가 나눴어요. 그래서 212번 윈스턴 처칠이죠. 예,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1965년에 이제 죽은 것 같은데 영국에서 연설가이기도 하고, 그죠? 정치가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Blood, 피죠. 그리고 Toil, 이건 이제 수고하고 노고죠, 노고. 그리고 Tears, 눈물이고 땀입니다. 자, 처음에 아이고 여기 좀 단어가 하나 빼먹었어요. I가 들어가야 됩니다. I would say예요, 그죠? 나는 말했다, 그죠? 말하곤 했다. 누구에게? To the house예요. House는 뭘 말하는 걸까요? 이건 이제 의원들을 집합적으로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뭐한 것처럼이 되겠죠. 예전에 뭐한 것처럼. 내가 말했던 것처럼. 누구에게? To those. 그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후야가 꾸며주죠. Have joined. 참여했었던. 어디에? 이 government. 정부죠. 이 정부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말했던 대로, 그죠? 말했던 대로. 내가 의원들에게도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을까? I have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To offer. 제공할 어떤 것도 없다는 얘기죠. 뭐를 제외하고, 여기서 but은 제외하고 전치사죠? 피와 수고와 그리고 눈물과 그리고 땀을 제외하고 줄게 아무것도 없대요. 자,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Before us. 우리 앞에 ordeal. 이거는 이제 시련이란 뜻입니다. 시련. 시련을 가지고 있어요. 이 before us가 삽입된 거죠. 뭐에 대한 시련입니까? 예, the most grievous, 극심한이에요. 가장 극심한 종류의 시련을 우리 앞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앞에 뭐를요? 많은 긴 달들의, 그쵸? 수개월간, 그쵸? 많은 긴 수개월간의 struggle, 어떤 투쟁과, 그쵸? 그리고 또 뭐예요? 그리고 고통, 그죠? 이 of struggle, of suffering. 이러한 어떤 시절을 우리 앞에 이제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너는 묻는데요. 뭐라고 물어요? What is our policy? 우리의 정책이 뭐냐? 우리의 방책이 뭐냐? I will say, 내가 말할 거래요. 자, 그 방책은 뭐다? Wage war예요. Wage war는요, 전쟁을 벌이다 이 뜻입니다. 전쟁을 벌이다. 예, 여기 적을게요. 전쟁을 벌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책이 뭐예요? 우리의 정책이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어디에서? By sea, 바다에서, 땅에서, 그리고 공중에서. 뭐를 가지고? With all our might. 우리의 모든 힘을 가지고, 그리고 with all the strength. 우리의 모든, 또 이것도 strength, 힘이죠. 힘을 가지고. 근데 그 힘은 어떤 힘이다? That God can give us. 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힘이죠. 자, 그리고 또 to wage war죠. 이게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 to wage war 걸리는 거죠. 이리지에 걸리는 거죠. 다. 자, 그리고 또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뭐에 대항해서? A monstrous tyranny. 바로 괴물 같은 독재죠. 근데 이 괴물 같은 독재는요, 뒤에서 꾸며주는데 결코 surpass는 뭔가를 넘어서는 거죠. 예, 뭔가를 결코 넘어서게 되지 않는 거죠. 예, 어디 속에서? 어둠과 그리고 통탄스러운 이 카달로그죠, 카달로그. 이 카달로그는 어떤 목록 같은 뜻입니다, 목록. 그러니까 인간 범죄에 아주 어둡고, 그리고 통탄할 만한 그러한 목록 속에서 결코 능가되지 않는 그러한 이 괴물 같은 독재. 이거에 대항해서 우리가 싸움을 벌여야 된다.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책이다. 그쵸? 어떤 정책입니까? 너가 이제 묻습니다.
What is our aim? 우리의 목적, 목표가 뭐냐? I can answer it. 나는 그것을 대답할 겁니다. In one word. 한마디로 대답을 할 거예요. 바로 승리입니다. 근데 어떤 승리예요? 바로 승리는 승리인데 error cost예요. 모든 비용을 들더라도 어떠한 희생을 들게 하더라도 얻게 되는 승리. 그렇죠? 그리고 또 승리죠. 어떤 승리예요? In spite of all terror. 모든 공포에도 불구하고 승리. 그 다음에 또 승리인데 어떤 승리입니까? However long and hard the road may be.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어렵게 그 길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어렵던지 간에 승리. 아시겠습니까? 이는 그쵸? 만약에 승리가 없이는 뭐가 없기 때문에 There is no survivors. 이 생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재랑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아주 괴물 같은 티레니 이것과 싸우겠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의 목표와 목적은 오로지 승리다. 어떠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또는 공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길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해야 돼. 승리가 없이는 뭐가 없기 때문에? 생존이 없기 때문이다. 자, let that be realized예요. 자, 이것을 갖다가 realize는 뭔가 인식하다 깨닫다가 있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된다. 뭐 그 정도로 의역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깨닫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직역하는 건데 되어지게 해라 이렇게 직역하면 그렇게 되지만 이것을 좀 깨달아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부연 설명합니다. 생존이 없대요. 뭐에 대한? 영국 제국에 대한. 그러니까 이 말에는 지금 무슨 전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영국 제국에 대한 생존이 없다. 그리고 또 무슨 생존이 없어요? 뭐에 대한? All the British Empire has stood for. 자, 이거는 이렇게 괄호 묶어줘야 돼요. 바로 영국 제국이 stand for. Stand for는 뭔가 옹호하다, 지지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영국 제국이 지지해왔던 모든 것에 대해서 생존이 없을 거예요. 영국 제국 자체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생존이 없어. 뭐에 대한? 어떤 충동과 impulse, 그 어떤 자극 같은 거죠. 충동과 자극에 대한 생존도 없어. 그렇죠? 근데 그 충동과 자극은 뭡니까? 아주 그 over the ages니까 오래된 충동과 자극에 대한 생존도 없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 인류가 앞으로 나아갔던 이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그쵸? 앞으로 나아갈 그 과거 시대의 충동과 자극, 그죠? 인류가 바로 그 인류의 목표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그러한 이 오래 과거의 그러한 이 충동과 자극에 대한 생존도 없어요. 그쵸? 예. 그래서, 그러나 나는 이제 시작합니다. 나의 임무를 시작할 거예요. 뭘로? 예, buoyance. 이거는 뭐예요? 뭔가 그 낙천적인 성격을 얘기합니다. 그것과 희망을 가지고서 이제 내 일을 시작할 거고 나는 확신을 느낍니다. 데디아라는 우리의 cause 여기서 원인이 아니라 대의 그죠? 대의나 명분을 얘기해요. 우리의 대의와 명분이 will not be supposed to fail among men인데 여러분 이 suffer가 이것도 좀 어려운 단어인데 여기에서 이 suffer는요.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오고 투부정사가 올 경우에는요 뜻이 뭐냐면 목적어가 투부정사하게 허용하다의 뜻이에요. 예, 이거 처음 보시지 않았어요? 예, 처음 보셨을 거야. 그래서 이게 수동태가 되니까 우리의 대의 명분이 will not be supposed to fail 실패하게끔 허용되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누구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라는 나는 확신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자 나는 feel entitled to claim the aid예요. 자 나는 느끼는데 자격을 갖추었다고 느껴요. 뭐 할 자격? To claim 요구할 자격 또는 주장할 자격이죠. 뭐를? 도움을요. 누구의 도움? Of all 모든 사람들의 도움을 요구할 그러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자기가 느낀대요 이번에. 그리고 자기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와라 그러면 와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자 함께 뭐를 가지고 우리의 하나가 된 힘을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연설문이거든요. 윈스턴 처칠의. 그쵸? 이 윈스턴 처칠 이 연설문에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핵심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게 나치 독재와 지금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이 싸움 가운데서 패배는 절대 없다. 그쵸? 패배는 결국 이 영국 제국이 망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독재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우, 기네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212번까지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또 213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지문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좀만 더 힘내시고요. 네, 계속해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